부산 브리핑입니다. 경찰이 고리원전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길천마을의 원전지원금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장단 일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을 집행부가 특정 업체의 대가를 받고 원전지원금 관련 사업을 맡겼다는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길천마을을 포함해 원전 인접 반경 5km 이내 지역은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원금은 집행 뒤 한수원이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구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다친 가운데 안전장구 의무 착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해당 사고로 3명이 다치고 1명은 입원했다며 당시 학생들은 아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실험 안전지도를 매 학기 첫 실험 시간에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전지도는 실험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실험 시 보안경이나 실험복 등 실험 주제에 적합한 안전장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을 촌동네라고 발언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로 밝혀진 부산 촌동네에서 왜 행사를 하느냐는 이 부사장의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데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부산을 촌동네로 비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홍 부산동구청장도 성명서를 내고 망언을 한 이 부사장은 부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사장의 부산 촌동네 발언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더라도 항상 있는 기본 메뉴는 바로 공깃밥이죠. 그런데 이 공깃밥 가격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식자재 물가로 1,000원의 대명사 공깃밥이 2,000원의 선을 넘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엔 관련 대규모 국제 행사인 2024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외교부의 개최 도시 제안 공모에서 도시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부산에 회의를 유치했다고 전했는데요. 회의는 내년 하반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70개 국가에서 2천에서 3천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입니다. 현재까지 2차 회의가 개최됐고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3차,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열린 뒤 부산에서 개최될 5차 회의를 끝으로 국제협약 성안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